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아트원 24 채널의 리포터 이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들의 드림카, 아빠 차량 바로 이런 것이다. 필로뱅 리무진 차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튼튼한 모습만큼 외관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글로벤의 차량 하이로프에는 CFRP, GFRP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경량화를 하였습니다. 기존 카니발의 그릴은 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로. 그렇지만 저희 글로벤 차량의 바뀐 그릴을 보면은 세로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바뀐 그릴은 세로에서 나오는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을 풍기며 앞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튼튼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신사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이 이 하이로프를 통해 내부에서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소중한 사람이 차에 탈 때 힘을 쓰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떤가요? 좀 더 편안함을 선사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걸 오토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테일이 우리 가족의 편안함을 완성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왜 글로벤 차량을 드림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 내부 안에 있습니다. 차량 탑승 시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차량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탑승자 시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저는 지금 마치 회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동 버튼 하나로 시트의 모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이 끝이 아닙니다. 높은 천장고로 인해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TV가 23.8인치로 넓게 와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양한 TV의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벤을 지금 계약하시면은 2년 스카이라이프 무상 요금을 지원하고 스카이라이프를 달아드립니다. 핸드폰과 미러링이 가능한 TV입니다. 여러분, 미러링이라고 하시면은 바로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TV 속에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자주 보잖아요. TV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뿐만이 아닌 여기 TV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에 USB 단자를 연결해서 영화나 뮤직비디오 아니면 가족 영상 등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급스럽고 깔끔한 요트 바닥 재질입니다. 이 요트 바닥 재질은 100%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음료수나 물을 흘렸을 때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차를 할 때 내부 세차, 완벽한 방수 재질로서 좀 더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을 탑승했을 시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열, 2열, 2열과 3열, 3열에 과연 탑승자가 탑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탑승을 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랑 지금 바로 함께 3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3열에 보시면은 제 덩치에 비해 이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앉은 좌석이 아닌 제 다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2열과 3열 사이에 공간이 넓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또 글로벤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작은 친구는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차량을 탑승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소중한 사람이 기침, 미세먼지로 인한 기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걱정되시죠? 그런 작은 걱정까지도 저희 글로벤은 함께 합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바로 공기청정기. 우리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탁월하게 제거하여 가족의 쾌적한 공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청정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3열에서 보이는 시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마무시한데요? 이렇게 외부,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1편과 2편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1편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2편을 기대해주세요.